여러분 들려요? 안녕하세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이 안 와서 잠깐 켰어요. 다이렉트로 라이브 해달라고 많이 하셔가지고 켜봤습니다. 잘 들리나요? 이렇게 놔야 되나? 됐다. 다들 안 자고 뭐해요? 자기 전에 잠깐 켰어요. 노래가 너무 큰가? 킬레스건? 뭐 있나고? 이거 시그레네부터 섹스라는 그룹의 노래예요. 근데 제말잘 들려요? 다들 안 자고 뭐 하세요? 들려요? 진짜 오랜만에 킨거 같아. 제가 이사하고 처음 킨거 같아요, 라이브를. 과제예요? 배강을 안 했는데 과제를 해요? 아, 계절학기인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그냥 라이브라도 켜봤어요. 그래도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 400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얼굴이 빨갛죠?
얼굴이 빨가면 생얼이에요. 유튜브? 근데 제가 일상이 재밌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술이요? 전 술을 못 마셔서. 근데 친구가 마시자고 했는데 못 먹었어요. 근데 제 라이브 재미없어서 어떡해요? 컴공 유튜브. 아, 눈썹은, 눈썹 예전에 문신한 거예요. 저 MBTI는 전에 Q&A에서 물어봤는데, 저는 INFP. 계속해도 INFP가 나오더라고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인프피. 건영각 화이팅! 저 해보고 싶은 머리색은 탈색? 핑크색 머리? 언젠간 도전해 보려고요. 저 졸업은 못했고, 지금 휴학 중인데, 복학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400분 가까이 되는 분이 11시 반, 12시 다될 때까지 안 주무시네요. 평일인데. 내일 첫 면접인데 힘좀 주세요. 떨리겠다. 면접 화이팅! 교정을 어렸을 때 했었는데, 지금 다 망가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덧니가 있었거든요. 그건 없어졌는데. 다들 일하러 가시나요, 내일? 오늘 수연이랑 밥 먹고 그냥 점심 먹었어요. 내일은 친구 만날 것 같은데. 교정하고 다시 망가지기도 해요. 제가 막 교정기 끼고 있는 거, 유지기를 안 해서. 그리고 안에 남아있는 것도 다 먹다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문서 없이 살기, 평생 대머리로 살기. 저는 눈썹이 없고 앞머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성숙해진 것 같나요? 저도 나이를 한 살 먹었으니까 성숙해지나 봐요. 말투가 바뀌었어요? 손?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 가면 얼죽아. 귀? 요즘 굴이 제철이래요, 언니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렌즈는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못 껴요. 피부 관리? 피부 관리. 근데 저도 마스크 끼고 나서 얼굴이 너무 뭐가 많이 나가지고 그럴 때는 막 여드름약 지어서 먹고 그래요. 여행 가보고 싶은 나라? 아, 어디라도 가고 싶다. 사실 국내 여행도 너무 가고 싶고. 속눈썹 펌 저 처음 해봤어요. 저는 고향이 대전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물음표 뜨는 건 뭐예요? 아, 질문이구나.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밤이죠. 새벽. 새벽 감성. 좋아하는 계절? 저는 겨울인데 너무 추워져가지고 바뀔 것 같아요. 너무 춥네, 요새.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 한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4-5시간. 대전 노잼 도시 공감해요? 대전 그치 빵이 맛있어요. 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졸리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피곤한 상태로 있는데 잘못 자겠어. 좋아하는 책. 제가 스토리에서도 추천했는데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소설책인데 유명한 소설책인데 표제작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일본어는 못해요. 일본 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알아보면 팬서비스를 사진 찍기? 인사해주세요. 지나가다가 보시면. 히가시노게이고 용의자 X의 헌신 쓴 분이구나. 제가 소설책을 사실 많이 읽지 않는 편이라. 근데 소설책을 추천했네. 저는 인생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이요. 가로수길에서 봤어요?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졌지? 라이브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집 구경? 저는 원룸이어서 구경할 게 없어요. 눈썹 문신 되게 옛날에 했어요. 지금 머리를 묶어서 단발이 안 보이는데 머리가 다안 묶여요, 이제. 저 학교 가야죠.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재훈 대 송중기? 이재훈님? 아, 못 고르죠. 아니요, 지금 서울에 있어요. 라디오 DJ 하는 거제 뭔가 로망이기도 해요. 닉네임? 헤이쥬드. 과외 알바 했었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했던 알바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책 고를 때 팁. 저는 직접 가서 다 읽어보고 고르거든요. 그래서 뭐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보고 원하는 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글을 읽었을 때 그게 제 취향이면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은 표제작을 좀 먼저 봐요. 피곤해 보여요? 약간 피곤한데
잠이 안 오네. 폴로 니트는 스몰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웃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펜트하우스 안 봤어요. 피부 화장 안 한 거예요. 홈트 안 합니다. 저 은근히 그런 거 귀찮아해가지고. 펜트하우스를 한번 서스카이겠어요. 향수는 원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논픽션 쓰고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 머리 염색을 계속 어두운 색으로 하는데 밝아지네요. 저는 올해 26살이에요. 보드 안 탄 지? 작년에 탔으니까 1년? 코알라 닮았다고? 뭐야. 예쁜 나이를 넘겼다고요? 이제 시작이지. 요즘 거의 집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집에 불러요. 외로워가지고. 보통 8시에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96년생이에요. 피곤해서 눈이 붓는 것 같아. 상처받았을 때요? 저는 혼자 울어요. 인생 드라마는 괜찮아 사랑이야. 힘든 일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세요? 그러게요. 저도 아직 좀 감정을 다루는 방법엔 좀 서툰 것 같아요. 언젠간 좀 단단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힘들어서 기대고 싶을 땐 어떡하나요? 힘들어서 기대고 싶을 땐 그러게요. 저도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인데 그냥 상대방한테 짐이 될까봐 사실 기대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안 자네? 남자친구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외로운데 있을 리가. 안 자게 한다고? 노팅힐 좋죠. 노팅힐 보고 마지막 장면에 펑펑 울었잖아. 네일 아트?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몰라서 손에다 발라본 적이 없어요. 클로저 많이 봤죠? 발을 보여달래? 발이? 여기. 무슨 노래예요? 그 시가렛 애프터 섹스는 지금 계속 전곡반 전곡재생인데 머리 길이? 머리 길이 전난 이죠 이만큼 전 대학교를 쉬고 있어서 동아리를 안 하죠. 좋아하는 말? 사랑해 제일 좋아하죠. 저 자취합니다. 빵은 사랑합니다. 혈액형은 A형이에요. 내일 아침 메뉴는 샌드위치. 저 연기 활동 계속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살면서 제일 힘든 순간? 살면서 제일 힘들 때는 힘든데
갈 곳이 없을 때? 논픽션 산탈 뭐였는데? 아직 차기자 계획은 없고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고 싶어서 노력 중입니다. 계획은 좋은 연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들 앉아. 다들 행복하자. 2021년 저 유튜브는 제가 노잼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기 있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2021년에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화이팅! 노잼인 거 그대로? 싫어할걸? 왜 끝낼 것처럼 다 자야지. 유튜브? 일단 배우로 제가 활동을 한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요. 아니요, 저 연기는 따로 배운 적은 없어요. 롤모델? 저는 중국의 주동우 배우님 롤모델입니다. 남자 외적 말고 내적 이상형? 그냥 저는 진실된 사람. 그리고 저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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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하게 생각해 준 사람? 라디오 DJ 하고 싶다. 여자 얼굴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쁜 여자 다 좋아합니다. 외적으론? 개인적으론 공유님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공식 팬카페를 만들 정도로 팬이 많지 않아요. 친오빠랑? 친오빠가 지금 미국에 있어요. 언니 왼쪽 눈 감고 나 진짜 안 돼. 윙크가 안 돼요. 라디오 DJ 언젠가 꼭 할 테니까 여기 계신 270분은 꼭 들어주세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네. 저도 이제 26살이잖아요. 아트 시그널 했을 때가 22살. 벌써 4년 차. 벌써 4년 됐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쵸? 아, 난 22살인 것 같은데. 다들 4년 동안 저 계속 봐주셔서 감사해요. 잊을만도 한데. 맞아, 시간아 눈치 챙겨. 난 20살이야. 잊혀지지가 않아요? 큰일 났네. 저는 22살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칭찬만 엄청 해주네. 자존감 보들. 가장 행복했던 크리스마스요? 그것도 한 22살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저 되게 좋아해요. 계속 봐줄 수 있어. 해트 시그널 크리스마스 때 아니라 끝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해트 시그널 이후에 연애했던 적 있죠? 4년인데 연애를 4년 동안 어떻게 안 해? 초등학교 교사? 원래 선생님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공부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해요. 경락, 저 경락 진짜 너무 받아보고 싶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너무 아플 것 같아. 뭐 제가 손이 커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되게 커요. 내면의 아름다움도 큰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인업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 원할 때 남자친구. 제가 또 모르겠어요. 뭔가 딱 기준이 있다기보단 전 지내면서 좋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노래? 시가렛 애프터 섹스의 선셋 선셋 야식 너무 좋아하죠. 이 자세 너무 힘든데? 한세, 이명웅 화이팅! 하트 시그널 섭외 과정이요? 음악이 너무 큰가? 하트 시그널은 제가 대학내일이라는 잡지를 찍고 나서 이제 학과 사무실로 섭외 전화가 와서 하게 됐어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어요? 나가지 마. 아이패드? 이거 몇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기계 잘 몰라요. 그럼 의외로 기계 뭐옷뭐 이런 거는 욕심이 없안 생겨요. 식욕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노란색 니트? 노란색 니트 뭐지? 무슨 니트요? 머리 짧게 자르기로 결정한 이유요? 머리 사실 그냥 그동안 똑같은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확 잘랐어요.
수험 생활 어떻게 견뎠어요? 저는 서울에 너무 오고 싶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공부했습니다. 이화여대 다니려면 자취가 나을까요? 자취. 저는 기숙사 생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자취한 거고, 원래는 친오빠랑 같이 살았어요. 본가는 대전이요. 저는 20살 때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원래 배우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사실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서울로 진학을 했어요. 모르셨죠? 민수야, 잘 자. 끄지 마. 교정 옛날에 했었습니다. 마라탕은 안 먹어봤는데 마라샹궈를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탕도 맛있겠죠? 갑자기 300분이 다시 됐어. 가은아, 잘 자. 틱톡 어플을 지워가지고. 일식? 전 연어 좋아합니다. 핸드폰 기종은 아이폰. 게을러지지 않기 위한 방법? 근데 저도 사실 부지런한 편은 아니에요. 게으른 거. 게으른 게 나쁜가요? 연어. 노래가 끊겼어. 노래 바꿀까요? 듣고 싶은 거 있어요? 메이크업은 이 상태에서
홍조만 가리고 전 눈썹 조금 그리고 입술 바르고 나갑니다. 제일 좋았던 여행지는 보라카이요. 성시경 희재 듣고 싶어요? 아 잠깐만. 희재? 아 잠깐.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뭐가 재밌어요? 나 진짜 볼만한 거 다 봤는데 볼 게 없어요 이제. 유재하 가려워진 길 다음 곡으로 틀어야지. 논술로 어떻게 학교 갔어요? 저는 수리 논술로 갔어요. 승민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브리저튼 봤지. 경이로운 소문 봤지. 스윗톤 봤지. 웬만한 건 다 봤다니까요. 브리저튼 봤죠. 테라스하우스가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럼 봐야 될 것 같은데? 퀸즈컴에 봤고 런온 안 봤어요. 런온 봐야겠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너무 좋아해요. 겨우설은 너의 모든 거 봤지. 킹덤 봤지. 종이의 집 봤죠. 펜트하우스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노시남녀의 사랑법 봤고 나야씨 봤고 오케이 이제 추천한 거 다 외웠으니까 추천 그만.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질문을 어떻게 보는 거지? 질문 못 읽겠어요. 그냥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MBTI INFP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아이스크림. 이 노래 제목 성시경님의 희재.
저 토익 한 번도 공부해 본적 없어요. 토익 봐본 적도 없고요. 자주 쓰는 렌즈를 안 껴요. 남들에 비해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저는 가치관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보다는 좀뭐 친구가 됐건 이성이 됐건 좀 상대방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인 것 같아요. 옛날 노래를 들어야겠다. 유재하님 노래를 들어볼게요. 공부 자극되는 한마디? 저는 공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공부가 필요하면 사실 공부를 하는 거고, 사람들마다 목표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에 맞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저 솔직히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밖에 안 했어요. 연애도 20살 넘어서 처음 해보고. 베라 원픽은 아몬드 몽보. 주량. 저는 진짜 알쓰라서 알코올 한 잔만 마셔도 안 돼요. 이상형.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저는 목표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였고, 그게 사실 기준이 공부였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한 거고요. 사실 저는 뭐 복학? 전 자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제 꿈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끈기. 제가 악발이란 얘기 좀 많이 듣긴 해요. 제 꿈은 배우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첫사랑? 전 첫사랑이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12시 반인데 300분이 계시네. 진짜 신기하다. 다들 왜안 자든 거지? 대학 내일은 제가 지원했습니다. 제일 오래된 연애 기간? 1000일? 과거 대 미래. 미래죠. 이상형에 부합하는 남자요?
아직 한 번도 못 만나. 아, 만나봤어요. 만나봤죠. 한 번도 안 읽겠어요? 잘 안 보여. 미안해요. 공유, 아, 그때 사실 외적인 거는 저한테 별로 매력이 안 돼요. 악바리 근성이요? 선천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지는 것 되게 싫어해요. 이상형에 부합하는 남자 만났을 때, 그때가 사실 너무 좋은 친구였고, 너무 많이 배웠고, 그 친구랑 같이 함께 했던 기억이 제일 저한테 소중한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승부욕 완전 있어요. 자신에게 가장 뿌듯할 때? 아까 말했듯이 제가 진짜 악발이에요. 그래서 좀 과하게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꽂히면. 그럴 때 아주 뿌듯합니다. 남들이 한 100만큼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나는 200만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꽂히면. INFP의 특징인 것 같은데. 남녀가 헤어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나요?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연애요? 제가 연애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연애썰이 재밌어요? 원래 남의 연애 듣는 게 재밌잖아. 인프피일 것 같았어? 어떻게 알았지? 맞아. 저도 지금 새벽 감성이니까 다들 다 같이 새벽 감성이지. 공개 연애요? 저는 공개 연애 찬성. 방금 카톡으로 이별 통보 받았어요. 화이팅. 화이팅이라는 말밖에. 카톡 부사 따라하는 남자 심리? 관심 있는 거지. 대학 가서 살 빠졌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앉아만 있으면서 계속 먹어서 15kg가 쪘었어요.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연애 재밌다, 연애 얘기.
찐친의 기준? 행복한 일에 같이 진심으로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냉면? 평양냉면 같은 사람? 되고 싶네요. 마지막 연애? 이런 건 지켜주자. 슬프니까. 저는 어디든지 출몰할 수 있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싫어요. 어떤 데이트 장소가 좋아요? 저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포커페이스? 진짜 나가고 싶다. 내일 소개팅 나가요. 좋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남사친? 전 남사친은 있지만 저는 선을 확실하게 긋는 스타일이어서 서로가 그게 맞으면 친구고 선 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장난치는 것도 싫어해요. 지나친 친절 싫어해요. 자만추. 머리 정보 그냥 칭쳐달라고 하고 잘라달라고 하는데요. 편하게 지내려던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불편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바로 끊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상대방한테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팬미팅? 팬이 많으면 하겠는데 전 팬이 없다니까요. 이별로? 저는 이별의 아픔이 진짜 커요. 그래서 항상 이별하기 전에 되게 두려워합니다. 못된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쵸. 노래 너무 좋다. 근데 뭐 선은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게 취미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사진 찍어주느라 다니는 거 진짜 싫다. 왜 그러지? 헤어진 상대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전 못해요. 저는 헤어지면 정말 끝. 이별의 아픔은 극복할 수가 없지. 시간이 답이죠. 아니, 다음 연애가 답이죠.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 아픔이 극복된다고 할 수 없죠.
남자 짧은 머리. 짧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지만 지금 목이 굉장히 잠겼어요. 어떤 결혼 생활? 그냥 서로 휴식처가 되어주는 뭐 일을 하고 하던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뭔가 치유되는 그런 결혼? 뭐 사실 불타는 사랑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내 안정제가 될수 있잖아요. 연상연하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 전 사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이상적인 건 밑으로는 3살? 위로는 10살? 9살? 9살. 다들 출산 전후의 인생 변화 때문에 아이를 안 낳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개취죠. 저는 그게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인생보다도 저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 거예요. 댓글 읽히는 거 영준? 읽었어. 몇 살쯤에 결혼하고 싶으세요? 전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내일도 할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댓글 다 보고 있고요. 고3 최연소 화이팅! 절 닮고 싶다고 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제가 누구의 롤모델이 될 만큼 멋있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배터리가 20%밖에 없네. 잠깐만요. 충전기. 으악! 미안. 어떻게 세우지? 충전기 때문에 잘안 서. 미안. 가로로? 가로로? 아, 못 세워져요. 망했어. 그냥 내가 들고 할게요. 살짝 세워야지. 파란색인가? 아, 가려진 게 너무 좋다.
롯데가 있긴 한데 너무 멀어요. 거치대를 하면 충전을 못해. 연인간의 기념일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아까 올린 꽈배기 니트 폴로 라이프로렌. 생각보다 어리다고요?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기념일은 1년마다요. 챙기려고 챙기죠. 여사친 선물이요? 여사친이면 뭐 치킨 기프티콘 이런 거 주세요. 입술 만지는 버릇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입술이 지금 너무 건조해요. 연애할 때? 저는 엄청 들러붙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다들 귀찮아해요, 저를. 전 설레는 연애가 좋아요. 연애는 설레는 맛이 있어야지. 저 귀찮아. 사람은 다 변해요. 저는 사람을 앉으려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죠. 오래된 친구랑 멀어졌을 때? 형, 저는 진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든 싸우든 연락합니다. 사람들은 다 변하죠. 햄버거? 세 개? 연인한테 서운할 때? 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려진 길 한번 더 들어야겠다. 연애할 때? 저는 상대방한테 다 맞춰야 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 INFP로서 사람들 변하는 거 너무 많아. 전 길에서 번호 따이는 거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학벌은 절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 잘생겼어요? 헌신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애초에 헌신을 할 때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좋죠. 길 가리워진 길 길이래 노래 안 들리나? 아 너무 팔이 아파서 충전기 뺄래. 꺼지면 어쩔 수 없어. 잠깐만요. 채웠다. 책 고르는 기준 전 다 읽어봐요. 직접. 이제 배터리 없어지면 강제 종료. 딴 노래 들을까? 노래 뭐 들을까요? 이문세님 들어야지. 배터리 20%다 이제. 인풋이 검정 치마. 아 진짜 미친 듯이 들었죠. 검정 치마 너무 좋지. 한지는 꺼야겠다. 어, 노래 너무 좋다, 그죠? 저 시력은 좋아요. 몇인진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 똑같이 생겼어요. 노래 너무 좋다. 저는 가끔 자주 공허합니다. 사람이니까요. 난 울려고 하지 않았어.
감성 깨서 미안한데 사랑님 저 4개 빼야 된대요. 어떡하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사랑님 무서워서 못 따겠어. 방금 노래 이문세님의 옛사랑이었어요. 지금은 소녀. 방금 이번 곡은 이렇게 할 때, 지금 들으신 곡은 이문세님의 소녀입니다. 노래 너무 좋지. 얼굴살 많은 거 좋은 거예요. 나중에 다 빠져요. 기초템? 그 뭐지? 피지오겔. 별이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듣고 계십니다. 입술이 어깨가 아프다.
아직도 260명이 보고 있다니. 난 진짜 혼자 있는 게 적적해서 튼 건데. 다음 곡은 검정치마. 적당히 하고 잘하고? 유한 오빠다. 안녕. 어차피 배터리 없어서, 배터리 없으면 자야 돼요. 지금 몇 퍼 나만 잠깐 볼게요. 15퍼. 보라카이에서요? 보라카이에서 여행 갔을 때 핸드폰을 아예 숙소에 두고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냥 여행 내내. 그냥 그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안 찍었어요. 근데 그냥 별 보고 누워서 낮잠 자고 걸어 다니고 하는데, 와, TV 없이 핸드폰 없이 너무 행복하더라고. 진짜. 맞아요. 눈 너무 많이 왔죠. 누나는 도레미파솔라시 중에 레 같아요. 왜? 레가 뭐야? 어깨 아파서 계속 자세 바꾸잖아. 도를 지나 중. 인정.
자, 두 곡만 더 듣고 끌 거예요. 저는 흰색 제일 좋아해요. 다음 방송은 또 이렇게 혼자 있기 싫을 때킬 거예요. 드립력이 아주. 혼자 있기 싫을 땐못 알아내니까 즉흥이지. 그러니까 항상 알림 설정까지. 즉흥이지. 인스타 팔로우 알림 설정까지. 나 이거 다른 티인데? 이거 한 번도 입고 라이브 한적 없는데. 피부는 한 개만 바릅니다. 로션. 이건 예상치 못한 드립이었다. 숨을 내쉬면 너무 어리지. 이거 끝나면 이제 한곡 남았어요. 그럼 나끌 거예요. 뭐야, 자꾸 드립 대결인가요? 끝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자운고 3학년 2반 권민산. 마지막 곡 검정치마 기다린 만큼 더 마지막 곡이에요.
지금까지 저랑 1시 10분까지 함께 해준 200분 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혼자 있기 싫었는데 되게 위로가 됐어요. 또 켤게요, 가끔. 배터리도 딱 10% 남았네. 마지막 곡이에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곤해요. 1시 10분이잖아. 다들 피곤하겠다. 검정 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요. 꼭 저런 남자 만날 거예요. 너무 웃겨. 다들 행복한 일만 가득해요. 코인 넣어도 연장 안 돼. 또 킬게요. 다들 사랑합니다. 이제 노래가 끝났어. 여러분, 저 이제 방송 끌게요. 또 만나요. 잘 자요. 좋은 꿈 꾸고. 안녕. 잘 가. 굿나잇. 잘 자요.